갑상샘은 갑상샘 호르몬을 만들어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갑상샘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오드라는 원료가 꼭 필요합니다. 갑상샘은 다른 세포에서는 없는 특별한 요오드를 선택적으로 흡수 축적하는데요. 요오드는 해조류나 유제품 등에 풍부하게 함유돼 있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요오드 중에 방사능을 내는 요오드가 있으며 이를 방사성 요오드라고 합니다. 방사성 요오드는 일반 요오드와 성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체내에 투여하면 갑상샘에 흡수됩니다. 흡수된 방사성 요오드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의해서 방사성 요오드를 흡수한 세포는 파괴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방사성 요오드를 사람에게 투여하여 암을 비롯한 갑상샘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고 합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수술로 제거하지 못한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적 목적과 수술이 성공했어도 혹시 모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목적 두 가지로 하게 되는데요. 수술로 완벽하게 종양이 절제되지 못했거나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 차원에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갑상샘 질환 중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갑상샘 암의 치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갑상샘 암의 경우 분화성 갑상샘 암이라고 해서 갑상샘 세포에서 발생한 갑상샘 암이 대상이 됩니다. 분화성 갑상샘 암으로 갑상샘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에 갑상샘 암세포가 아직 남아있을 위험성이 있어 이를 제거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경우와 분화성 갑상샘 암세포가 갑상샘 외의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수술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갑상샘 암의 재발률을 낮추고 완치까지 가능하게 하는 갑상샘 암에서 매우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연령, 갑상샘 종양의 크기, 전이 여부, 주위 조직으로 침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갑상샘 절제술 후 재발 우려가 매우 낮은 초저위험군을 제외한 대부분 경우에 시도됩니다. 갑상샘 세포는 음식 등을 통하여 몸 안으로 들어온 요오드를 선택적으로 흡수하여 갑상샘 호르몬을 만듭니다. 이와 유사하게 갑상샘에서 발생한 갑상샘 암세포도 요오드를 선택적으로 흡수, 축적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샘 암환자에게 방사성 요오드를 투여하게 되면 몸 안에 있는 갑상샘 암세포가 방사성 요오드를 흡수하게 됩니다. 흡수된 방사성 요오드에서는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사능에 의해서 갑상샘 암세포는 파괴되어 제거됩니다. 방사성 요오드를 투여한 후에는 3일에서 7일이 지나 감마 카메라로 전신을 촬영하여 투여한 방사성 요오드가 제대로 섭취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부위에 암이 전이되었는지를 알아보는데요. 촬영이 끝나면 다시 갑상샘 호르몬제를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위해서는 갑상샘 호르몬의 복용 중단과 저요오드 시기, 이렇게 두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두 준비 과정은 몸 안의 요오드 양을 줄이고 갑상샘 암세포가 더욱 적극적으로 방사성 요오드를 흡수하도록 만들어 방사성 요오드 치료의 효과를 최대로 이끌어내기 위해 시행합니다. 갑상샘 호르몬 복용 중단은 방사성 요오드 치료 4주 전부터 시작합니다. 갑상샘 호르몬은 원래 몸의 전반적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갑상샘 호르몬을 4주간 중단하면 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최근에는 갑상샘 호르몬을 중단하지 않고 주사제인 타이로젠을 사용하여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요오드 시기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 2주 전부터 시작하게 되며 2주간 요오드가 들어있는 음식물과 약물의 섭취를 제한하게 됩니다. 이 두 준비 과정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치료 효과가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준비 과정은 반드시 잘 지켜야 합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 전준비로 저요오드 시기 조절을 해야 합니다. 저요오드 시기는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음식물의 섭취를 치료 전 2주간 제한하는 것으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 효과를 높여주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 김, 다시마 등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저요오드 시기가 필요합니다.
천일염은 포함된 요오드의 양이 상당하므로 천일염 및 천일염이 다량 들어있는 젓갈, 김치, 장류, 장아찌 등과 같은 음식도 같이 제한해야 합니다. 또 다른 요오드 섭취원으로는 식이 이외에도 비타민 제제나 약물, 소독제 등이 될 수 있는데요.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예정되었다면 해당 약물의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투여하는 방사선의 용량에 따라 외래에서 투여받는 경우도 있고 입원하여 투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사성 요오드는 일반적으로 캡슐 형태의 제제로 되어 있으며 치료받는 용량에 따라서 한 알 혹은 두 알로 되어 있습니다. 투여법은 일반 캡슐 약을 복용하는 법과 동일하며 1회 치료 시 한 번만 복용하면 됩니다. 방사성 요오드를 복용한 후에는 1시간 정도 가볍게 걷는 정도의 운동을 하고 복용 후 최소 2시간 정도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외래에서 복용한 경우에는 복용한 후에 바로 귀가할 수 있으며 입원하여 복용한 경우에는 방사능을 처리할 수 있는 특수병실에 입원하여 2일에서 4일간 입원한 이후에 퇴원하게 됩니다. 보통은 첫 번째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 약 6개월에서 1년 후에 진단 목적으로 소량의 방사성 요오드를 복용한 후 전신 스캔을 촬영한 것과 암치표 수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갑상세마비 남아있는지 알아보는데요. 재발의 증거가 없으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다시 할 일은 없으며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고용량의 방사성 요오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며칠간 소화불량과 메스꺼움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또한 아주 적은 양의 방사성 요오드가 침샘에 흡수되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침샘의 염증을 줄이기 위해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 첫 5일 정도는 음료수를 조금씩 자주 마시고 신맛 나는 사탕을 먹거나 껌을 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세 암세포에 흡수되지 않은 방사성 요오드가 빨리 배설되지 못하고 몸 안에 머무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물을 많이 마시고 변비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 시에는 내 몸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비록 소량이더라도 타인에게 불필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는 어른보다 방사선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화장실을 이용한 후에는 물을 한 번 더 내려서 간접적인 노출을 피하도록 합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 몸에서 밖으로 나오는 방사선은 소량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후 7일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은 방에서 취침하거나 장시간 같이 있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의 외출은 삼가며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와의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갑상샘 암세포에 흡수되지 않은 방사성 요오드는 대소변, 침, 땀 등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자신의 식기나 옷은 본인만 사용하도록 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방사성 요오드 치료 중에는 임신을 계획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후 시점부터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유산, 사산, 선천기형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임신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데 사실인가요? 환자분의 치료 용량과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도 방사능 치료의 일종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많은 양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게 되면 백혈병 등 다른 2차 원발암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용량의 치료를 한 번 받는 것만으로는 다른 암의 발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상샘 암의 재발이나 전이로 반복적인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의료진과 상의하고 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료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담당 의료진과 환자 사이 신뢰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환자가 준비를 얼마나 잘해오느냐에 따라
치료 효과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준비해야겠습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방사선을 이용한다는 점 때문에 두렵고 꺼려지는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시작한 지 80년이 넘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법입니다.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치료 준비를 성실히 하고 투여를 받으시면 큰 위험성 없이 갑상선암의 완치를 이룰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치료를 받으셔도 되겠습니다.